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글 메소드 뿐만이 아니고 하이드나 쇼 메소드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속도, 매개 변수로 속도도 부여할 수가 있는데 콜백 함수 기능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토글이나 하이드나 쇼 메소드 기능이 먼저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어떠한 기능이 실행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본 예시 같은 경우에는요, 토글 기능이 먼저 실행된 다음에 경고창이 표시되도록 할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런칭 크롬. 자, 보면은요, 자, 버튼이 토글 버튼이에요. 그래서 한번 클릭하면 요 글 기능이 자연스럽게 안 보이게 되고요. 한번 더 클릭하면 안 보였던 기능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능이 실행된 다음에 경고창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자, 부드럽게 보여지게 된 다음에 경고창이 실행이 되죠. 경고창에 제가 글씨를 타이핑 해놨는데 토글 기능이 먼저 실행된 다음에 경고창이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네, 콜백 함수 기능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확인 눌렀어요. 자, 이번에는 이 P 부분이 안 보인 상태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인 상태라면 토글 메소드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클릭. 자연스럽게 보이고 나서 콜백 함수 기능 때문에 그 다음에 경고창이 표시가 되는 거죠. 자, 확인. 자, 요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시작 들어갑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하면은요, jQuery CDN에서 요 끝부분 있죠? jQuery 331-min.js 슬림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은 그걸 지워야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실행될 겁니다. 자, 무엇을? 버튼인데 그냥 버튼이라고 하지 않고 클래스가 오로라인 요소의 하위 요소에 버튼이 있다면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가 오로라. 클래스가 오로라인 하위의 모든 요소 중에 버튼이 있다면 그 버튼을 클릭한다면 메소드가 실행되는 거겠죠. 그죠? 자, 실행될 때는 함수로 실행되니까 function. 이렇게 돼요. 자, function 안에 구문은 중괄호에서 구문을 작성하는 건데 엔터를 두 번 쳐서 자, 탭키로 이렇게 누를게요. 엔터 두 번 치지 않고요. 한 줄에 쭉 적어도 되는데 이렇게 엔터를 치면서 하는 이유는요.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열고 닫는 부분에 오류가 있을 때는 즉시 발견하여 수정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 치거나 줄바꿈하는 경우는 탭키를 사용하고 하는 경우는 유지보수 때문이에요. 유지보수 부분에서 오류를 쉽게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엔터 치지 않고 한 줄에 쭉 적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엔터 치지 않고 할 때 더욱 중요한 부분은 세미콜론 부분이겠죠. 세미콜론이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여기에 해당하는 구문이 끝났다라는 것이니까 엔터 치지 않고 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해서 세미콜론을 잘 괄호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자, 토글이 먼저 실행된 다음에 경고창이 표시가 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자, 이것을 클릭하면 무엇이 P죠? P. 자. 클래스가 오로라인 요소의 하위에 있는 모든 요소 중에서 P가 있다면 토글이 되어라. 지금 뭐예요? 숨겨져 있다면 보이게 되고 보인 상태라면 숨겨져라 라는 뜻이죠?
여기에 뭐 100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 보이는 기능 또는 숨기는 기능이 1초 동안 시간을 가지고 실행이 되겠죠. 그것이 없다면 순간적으로 시간 개념 없이 순간적으로 보이거나 감추게 되겠죠. 자, 문자열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슬로우라고 문자열로 하면 약 0.8초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게 시간을 가지고 보이거나 숨기는 기능이 실행될 거예요. 자, 이게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자, 경고창이 표시가 되고 싶어서 자, 얼랏. 이게 이제 얼랏창 경고창이죠. 자, 문자열로 표시되어야 되니까 따옴표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글자를 적어 볼게요. 토글 기능이 먼저 실행된 후 하고 줄 바꿈을 할게요. 자, 100원 할 때 원 표시 있죠. 원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역슬래시가 돼요. 원 표시 누르고 N 누르면 어떻게 돼요? 줄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문자열 입력을 합니다. 토글 기능이 먼저 실행된 후 하고 줄 바꿈해라 이런 뜻이고요. 경고창이 표시됩니다 라고 적을게요. 자, 저장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원래 스크립트는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실행된 다음에 이것이 실행이 되는 거죠.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볼까요? 자, 토글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떻게 돼요? 경고창이 먼저 표시가 된 다음에 토글 기능이 실행이 되죠. 자, 토글 기능이 실행이 되는데 우리가 슬로우라는 속도를 줬죠. 슬로우라는 속도를 줬지만 무시가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경고창이 표시가 되고 보이게 되는데 속도가 없어졌죠. 속도가 없어진 이유는 뭐냐면 경고창이 표시가 되는 동안에 시간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가 느끼는 체감으로 슬로우 기능이 적용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경고창이 표시되는 시간에서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렇게 고치는 거죠. 자,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매개 변수를 적는 건데 여기에 슬로우라는 속도를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쉼표를 한 다음에 콜백 기능을 넣는 거죠. 펑션. 이렇게. 자, 이 중괄호 안에 얼랏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요. 얼랏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자, 중괄호를 닫고 괄호를 닫는 거죠. 자, 괄호를 왜 닫아요? 괄호는 여기 토글에 있는 이 괄호예요. 토글에 있는 괄호를 닫고 토글 안에서 펑션의 중괄호가 열렸죠. 그러니까 토글 안에서 펑션의 중괄호가 이렇게 닫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장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토글 버튼 클릭하면 자, 부드럽게 숨겨진 다음에 경고창이 표시가 됐죠. 자, 확인 누르고 다시 클릭하면 부드럽게 보이게 된 다음에 경고창이 표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글 버튼 뿐만이 아니고 하이드 버튼, 쇼우 버튼에도 다 먹는 거예요. 매개 변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토글, 하이드, 쇼우 다 매개 변수로 속도, 콜백 기능 등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